지난해 서울에 내린 기록적 폭우.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행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최근까지 잇따랐습니다. 지상층 이주 지원에 있어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는 반지하 거주 1,280가구를 현재 입주를 시켰고요. 반지하에 대한 특정 바우처, 특히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97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아직까지 전체 23만 호 중 1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.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. 저희 SH하고 LH에 대해서 매입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민간 임대주택도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지금 매입 그 규정이 15%에 대해서 할당을 하게 돼 있는데 30%까지 할당해서 매입 이때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.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.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달 말까지 1만 320가구의 설치를 완료하고 빗물받이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. 서울시는 아울러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 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 파트너 제도로 반지하 가구를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BS 최가영입니다.